모던 디럭스 이름에서 좀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왜 모던일까요? 원래는 이제 마틴 기타가 빈티지 시리즈를 계속 내오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네. 나온 게 모던 디럭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이름을 들었을 때 빈티지면 빈티지지 왜 모던 디럭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던 디럭스 모델은 네. 2019년 마틴 기타에서 기존 1961년부터 제작했던 빈티지 시리즈를 단종시키고요. 마무리했죠. 새로운 시리즈인 모던 디럭스를 발표했고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콘텐츠 VTS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빈티지 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공 상태에서 목재를 가공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우리가 원했던 기타의 소리를 우리가 재현한다. 여러 가지 스펙들을 조금 더 모던한 뭐 카본 재질로 넣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사운드를 만들려고 했다. OM28 모던 디럭스. 바디는 00014F, 상판은 스프러스, 브레이싱이 스켈럽 아디론닥 스프러스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VTS 적용이 된 거고요. 4분의 1인치의 이제 두께를 가지고 있고 축구판 같은 경우는 이스트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인딩은 역시 28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드 헤링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모던 디럭스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딱 보기에도 하얀색 바인딩이 아니고 유러피안 플레인 메이플로 되어 있어서 바인딩에서 이제 플레인 메이플 무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트도 역시 스타일 28 멀티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 테이퍼는 스탠다드 테이퍼로 되어 있고 쉐입은 빈티지 디럭스 쉐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핑거보드는 에본이고요. 다이아몬드 엔드 스퀘어 롱 패턴의 아발론 자개로 장식이 네.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케일은 25.4인치, 너트 너비는 1과 4분의 3인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이 그 네. 우드 바인딩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보면은 플랜 메이플 무늬가 고급스럽죠. 네, 후판 바인딩은 또 한 겹이 아니고 육안상으로는 네 겹으로 보이네요. 모던 디럭스 한번 VTS 얼마나 대단한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많이 다른데요? 코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바디가 울리면서 사운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모던 디럭스는 울림이 전체적으로 좀 더 진동이 심하게 와요. 간지러울 정도?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이런 표현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스탠다드는 알맹이가 붉은 자갈 느낌이라면 모던 디럭스는 조금 더 모래알 같은 느낌으로 좀 부셔지는 사운드? 어떻게 보면 좀 샤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확실히 모던 디럭스 사운드가 무게감이 좀 더 위에 있다? 마틴에서 추구하는 빈티지가 만약에 그렇게 샤한 느낌을 내는 게 맞다면 모던 디럭스는 어떨 때 쓰면 좋을 것 같냐면 어쿠스틱 기타가 바탕이 되는 곡이 있고 어쿠스틱 기타가 뒤에 깔려야 되는 노래들 있죠. 채워주는 어쿠스틱 네네. 기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빈티지 사양인 모던 네. 디럭스가 좀 더 어울릴 것 같고 근데 기타랑 보컬이 두드러지게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스탠다드가 맞지 않나. 제가 매니저님을 다시 한번 네. 초빙을 해서 아예 이 자리로 네. 아예 모실까요? 그냥 모실까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 OM2 모던 디럭스를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할지. 사실 모던 디럭스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전통과 혁신의 콜라보라고 볼 수 있고 가벼운데 단단하다 밝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밝다는 느낌이 그렇게 해서 스펙이 변경돼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전통을 상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VTS 상판이 있고요. 이런 지판을 보시면 이 네. 지판도 어센틱 기타와 동일하게 1940년대 굵기가 같은 지판을 가지고 있고요. 브릿지를 보시면 저 메탈핀을 적용함으로써 그 사운드 음량이 2에서 3dB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상판에 이제 브레이싱이 왜 아디론닥 스프러스여야 했는지. 이 브레이싱만이 가지고 있는 네. 장점이 있는데요. 상판이 쉽게 부르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아디론닥이 일반 그 시트카 스프러스보다 강도가 더 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으로 결을 그렇게 사용하면 좀 더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또 이게 그냥 브레이싱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네. 브레이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틴 기타를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이런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항상 느끼거든요. 괜히 200년을 지킨 브랜드가 아니구나.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그럼 부름 리거트우드로 네. 한번 넘어가